들어갑니다. 한번 잡아놓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 서지현이 이어봤습니다. 박스 안쪽 한 차례 접어놓고요. 반대편 연결 그리고 야, 네, 이렇게 빠른 시점에 네. 아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고 많은 창녕이고요. 서울시청은 장창 선수의 드리블 이후에 또 서지현 선수의 공간 침투 그리고 낮은 빠른 크로스를 통해서 아 윤한경 선수가 선취골을 만들어내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전반전 3분 만에 윤한경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습니다. 스코어 1대0. 네. 자, 아마 자, 이 장면에서 백종원 해설과 제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. 골이라고 외쳤는데 순간 또 골이 아닌 줄 알았어요. 네, 일단은 그물철렁 있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네. 네 역그물을 맞춘 줄 알았죠. 네, 좀 당황했네요. 자, 이 장면 그렇죠. 자, 서지현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이 기회를 윤한경이 놓치지 않았습니다. 네, 홍예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또 비아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. 오늘 또 이 실점 장면에서는 서지현 선수 자, 길게 붙였어요. 아, 장창이 슈팅! 들어갔네요. 네. 자, 장창의 네. 데뷔골이 나왔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선수현 선수의 프리킥이 장창 네.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되면서 잘 쓰는 발은 아니거든요. 오른발 하프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창입니다. 자, 우선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. 저희 중계석에서 이제 보이는 위치가 확실히 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. 자, 순간 멈칫거렸죠 이번에도. 네, 득점 각도가 네. 저희 위치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 당황했네요. 자, 너무나 완벽한 코스였네요. 제가 오늘 그렇죠. 장창 선수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, 아직 데뷔골이 없다. 네. 자, 이런 말을 또 꺼냈었는데 장창이 오늘 창령을 잡으러 온